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문제지 지가 대단히 문제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혹한지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후보에 나오느냐,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나와가지고 공통이 아니라 대통령 안 되겠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겪어서 후보가 되라는 게 계신 이유를 계신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지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건 병이 다 되었습니다. 그래도 12월달 아니면 지가 시발에 취해서 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. 우리 강원도의 도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이 개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가 불리는 것입니다. 이 사회와 선거,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말하겠죠. 부정선거를 지향하도록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에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연대당에서 그 사회적 부정선거를 겨우 삼아서 앞으로 부정선거를 발목시면 도저히 말을 쓰시지 못하는 그러한 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약 1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10만 명이 동원되어서 그런 것들이 부정을 지루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다시는 부정 선거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얼마 있으면 그러한 지금 논의 한 7천명 모임이라 했는데 그 논의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시고 전부 다 감시원을 10만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당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협력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경재 후보가 예의 후보로 이제 국민협력당이 돼서 우리 그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. 성대하게 치러오고 앞으로 김경재 총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바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보수 후보들이 하나를 똘똘 뭉쳐서 정권을 반드시 바꾸는 데 역할을 해가는 그러한 숙제를 던져드리고 어제 내려왔습니다. 앞으로 저희 정상훈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갈 겁니다.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미국의 상황원들을 만나서 문재인과 정치가 너무 작업에 대한 실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동생 선언이 그 배경이 뭔지 앞으로 국방부 선언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쟁을 대상한 목사님 다 알고 그 다음에 대대위원 유용을 거쳐서 국민대회를 거쳐서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. 대상한 목사님도 지금 이명을 대한민국 판도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. 문재인이가 퍼지면 그런 시기가 퍼지면 그래야 어느 사람이 어떤 사건이 누구한테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마지막 끝날까지 그동안 만들어낸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.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숫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이 현재와 소문이라도 그 소문의 천지가 될 수도 있고
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필요하고 또 마음으로 말씀드려왔던 우리 일대 공간이 드디어 한번 할당에서 완전히 나눠지고 A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고생합니다. 여러분, 굉장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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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